지난 4월 22일, 18세인 소년이 운전하던 차에는 4명을 태운 채로 심령 장소에 가기 위해 사이타마현 지치부시의 현 도로 위를 달리고 있었다고 합니다. 도로 위에는 총 길이 50cm, 폭 30cm인 돌이 떨어져 있어 차가 이 돌에 부딪히자 운전석 에어백이 터져 앞이 잘 보이질 않아 운전 조작을 통제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. 그리하여 이 자동차는 가드 펜스를 들이받고 절벽에서 15m 아래로 추락했습니다. 운전하고 있던 소년은 가슴을 심하게 부딪혀 사망했고 한 명이 중상, 나머지 두 명은 경상을 입었습니다. 경찰 측은 자동차가 돌을 들이받아 에어백이 작동한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.